안녕하세요. 권나문입니다. 보통은 이제 권나문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으로 찾아뵙지만 저희 경사연에서 발행하는 이슈 인사이트를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민세진 교수님이 같이 안 계셔서 저 혼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도 그 저희 경사연에서 발행한 이슈 인사이트에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11월 2일에 게시가 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격변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제 저는 경제학자라서 그냥 이런 그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뉴스로서 이제 접하는 부분밖에 없는데요. 상당히 이제 궁금한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싹 정리해주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이제 세 개의 원고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의 국방관리 교수님이 원고를 써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시진핑 제3기 출범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전 주중국 공사 주선영 총영사를 역임하신 신봉섭 광운대 초빙 교수님의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러 관계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님의 원고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목을 말씀드린 거에서 느낌이 오셨겠지만 세 개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인 세 국가의 지금 상황 그리고 최근에 안보 환경 변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읽어본 사람으로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맛만 보여드릴 텐데요. 이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직접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첫 번째 핵무력 정책법,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아주 그 빈번해지고 있죠. 그런데 지난 9월 8일에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그 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핵무기를 개발, 원래 이제 핵 전력이라는 것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핵을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거냐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이응석 교수님에 따르면 이 핵무력 정책법이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제 뭐 핵교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이런 걸왜 만들었느냐라는 거를 저희가 파고 들어가 보면 그동안 이뭐 ICBM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 본토를 타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막 협박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전략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계속해서 북한이 개발을 해왔는데 미국이 꿈쩍도 안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약간은 이제 포커스를 바꿔서 전술핵. 이 전술핵은 단거리 미사일에 실어서 단거리에 그 공격을 하고 국지적 공격을 하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다 위협이지만 미국을 그 위협하는 용도로 쓰는 전략핵보다 이런 전술핵이 더 위협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더 개발을 하고 더 위협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 핵무력 정책법 내용에는 이 전술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조건에서 발동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저희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좀 두려운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격에 의해서 이런 그 사령부가 다, 이게 저희가 그 북한이 만약 핵을 쏘겠다, 이런 징후가 그 보이면 그럼 먼저 그 원점을 타격을 하고 그래서 공격을 못하도록 무력화를 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르자면 이거를 죽은 손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이미 다 죽어도 핵 공격은 가능하게 자동적으로 그 전략 사령부가 다 초토화가 되더라도 자동 핵 공격을 할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당연히 이제 김정은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핵을 쓸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리로 어떤 군에다가 이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핵 공격을 하기가 너무 좋도록 너무 그냥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 대응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내용들을, 공세적인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상당히 좀 위협적인 그런 그 생각도 드는데요. 이응석 교수님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말씀도 합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상당히 따라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매뉴얼도 따라간 것 같은데, 과연 북한이 러시아나 미국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냐 라는 점에서 약간 의구심이 있고, 그러니까 좀 형식적으로 따라간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기보다는 이 우리의 전력을 잘 세우고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하면 충분히 그런 그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중국 신봉섭 교수님의 그 시진핑 제3기에 대한, 시진핑이 당대회 때 이 후진타오 총리가 막 끌려가는 모습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많이 놀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집단 지도 체제에서 단일 지도 체제, 그리고 시진핑의 장기 집권, 그리고 독재적 체제로 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그 흥미로운, 어찌 보면 민주적이지 않으면서도 집단지조 체제를 통해서 민주적 그 프레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이제 과거 등소평이 만들어 놓은 체제인데, 그래서 여러의 집단이 서로 상호 견제를 하면서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 상당 기간 운용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다 퇴조를 하고 시진핑이 단일 체제로 갔다는 거죠. 사실상 러시아나 이런 데랑 비슷하게 독재 정권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우선은 중국이 지금 과거의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국가 발전을 했던 그 시대가 갔다. 이제는 스스로 자강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약간은 고립주의적이고 내수 중심의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꼭 통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배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이 이제 그동안 많이 되면서 불평등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분배를 강조를 하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로의 복귀를 어느 정도 의미하는 게 아니냐. 특히나 이 지금 이제 등용된 뭐 총리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뭐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등용이 되고 있어서 사회주의 체제로의 어느 정도의 복귀도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현실화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곧 이제 시진핑은 외교무도에 대해 나와서 이제 중국 중심의 협력과 연결을 추구를 할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주은식 소장님은 조금 이제 우리가 보통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잘 싸우고 있느냐, 잘 막 그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 러시아는 왜 그럴까 도대체, 그리고 러시아의 그 비합리적인 그런 침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보기가 쉬운데, 러시아의 입장에서 왜 이 침공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그 시사점이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좀 새로운 시각을 좀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나토의 동진, 그리고 기후 변화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석유라든지 뭐 천연가스와 같은 러시아가 이제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위협받고 있는 부분,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가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든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지난 2000년 이후로 한 네 차례에 걸쳐서 국방개혁을 해와서 현대화된 어떤 전력, 그리고 현대화된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론 이제 주로 단점이 부각이 됐는데, 러시아 군의 그런 개혁이 제대로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을 안 하시고,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사실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이게 끝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런 변화의 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시진핑의 재집권 이런 것들이 이 중요한 이벤트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그 종전 내지는 휴전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유럽의 그 겨울의 에너지 위기 이런 부분들도 종전 협상을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그런 유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핵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가 웬간해서는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좀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너무 소개를 많이 드린 측면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의 그 뉴스레터 이메일 구독을 하시면 여러분의 메일박스로 매달 찾아가게 되겠습니다. 11월 예고도 드릴게요. 11월에는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그래서 마약의 침투 현황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 이런 것들을 11월에는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이슈 인사이트 여러분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